일생성불이라잖아요. 밀교는 일생. 이것도 검증된 수행법이고 나는 뭐 중국의 8대 기공을 다 했었고 모든 수행을 다 했던 사람이라고 그랬잖아. 그래서 이걸 능가할 수 있는 수행은 없다. 이걸 확실하다는 걸 먼저 이렇게 인식을 해야 돼. 이것밖에 없다. 또 시간이 그렇게 많이 걸린 거 아니다. 또 나이가 관계없다. 3 내지 5년 목표를 잡고 하란 말이다. 죽자사자 하시라고. 뭐 처음에는 하기 싫지. 왜 하기 싫을까요? 도가 높아질수록 마장이 높아지는 거예요. 각종 마장이 생겨 막. 그거를 이겨낸 게 수행이란 말이에요. 근데 마장이 생겨가지고 아 이거는 나오고 인연이 안 되는 말이다. 이래 생각하고 포기한 사람이 한두 사람이 아니야 지금. 그래서 여러분들이 3 내지 5년까지 열심히 하고 깨달음도 얻을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또 이 현생의 목표도 있어요. 그것도 무시 못한단 말이지. 우리가 현생에 살기 때문에 여러분들 꿈도 이룰 수 있다. 오늘 발언. 발언을 이룰 수 있다. 부처가 돼가지고 중생을 구제한다. 이게 가장 큰 발언이잖아요. 구제하는 건 다 구제할 필요는 없어요. 여러분들 인연이 된 사람이지 한두 사람이라도 구제하면 여러분들을 크게 많이 구제한 거예요. 내가 부처님처럼 막 많은 사람 구제해야 되겠다 하려고 하지 말고 주변에 있는 사람만 구제해 일단. 예수님도 10명밖에 구제 못했잖아. 그 제자들이 한 거지. 부처님도 마찬가지잖아요. 너무 많은 사람을 하려고 하지 말고 주변 사람만 일단 10사람만 구제를 하겠다 이런 발언을 해봐 일단. 그러면 그게 응? 성공할 수 있어. 성공하는 거예요. 그다음에 여러분 몸부터 구제해야 되나. 여러분 몸부터. 지금 병도 몸 갖고 이거는 수행자입니까 여러분들은? 세포부터 구해라. 항상 하는 얘기지만 여러분 잠자는 세포, 꺼진 유전자를 켜고 병든 세포, 여러분 몸속에 그 암 환자, 잠자는 암 세포가 많다고 그랬잖아. 암 세포도 없애고 여러분들은 몸부터 일단 구제를 하라. 질병으로부터 완전히 벗어날 수 있다. 이런데도 안 할 겁니까? 이런데도? 그래서 이걸 하는 사람들은 이제 막 분별이 많아요. 처음에 이제 보면 막 기독교인 사람도 있고 막 여러 종교적인 갈등. 그 이제 세뇌가 됐기 때문에 그래. 세뇌가. 그래서 이제 거슬린 사람들 얘기를 하게 되면 나하고 안 맞기 때문에 그 업장이거든요. 아 그러면 그 거슬린 것을 공부를 해야 되는 거예요, 여러분들이. 그걸 딱 마음을 내리고 참나를 찾아봐. 누가 하더라도 거슬린 거 있죠. 그때가 공부하기 제일 좋을 때. 그럼 업장이 없어져 버려. 위기가 기회란 말이야. 그럴 때 위기가 왔을 때 그걸 업장으로 받아들이고 공부로 받아들여 버려. 그럼 스트레스 안 받아. 다른 업장이 안 생기지. 그걸 다 해결해 버리면 업장 제거에 아주 좋은 기회라고. 위기가 왔을 때. 근데 위기가 왔을 때 포기해 버리면 끝나는 거예요. 그 업장인지 모르고 왜 나는 이러냐 뭐 재수가 없냐고 막 사주팔자로 보러 다니고 이러면 끝나버리는 거예요. 그냥 사주 보는 사람들 이거 보고 아 이게 당신 이거 업장입니다. 이거 극복하게 되면 좋은 일이 있겠으면 이렇게 해주면 그 명상담자. 원래 그렇게 해야 되는 거죠. 사주는 업장을 보는 거예요, 사실은. 업장이 드러난 거잖아. 몇 년간은 이제 업장이 좀 안 좋은 운세니까 이거 업장을 갚아야 될 때입니다. 이때는 좀 잘 나갈 때인데, 이래도 뭐가 조심해야 됩니다. 이러면서 이렇게 얘기해주면 얼마나 좋아. 근데 이게 부적을 안 쓰면 안 된다. 또. 그것도 뭐 한 20, 30만원짜리 부적을 쓰면 괜찮은데 어떤 사람은 2,000만원짜리, 3,000만원짜리 부적을 쓰다가 돼요? 앞서는 2억짜리 부적 쓴 사람 왔었지? 여기 왔었잖아 우리. 어떤 여기 스님한테 2억짜리 썼어. 그 스님이 왜 그 관련돼 거기나 참. 자기 남편 사주 보고 남편이 이거 부적을 안 쓰면 시주를 안 쓰면 죽는다겠대. 그래 땅을 팔아가지고 부인이 남편 몰래 시주를 한 거야 2억을. 2억만 한 거 아니야. 수시로 막 바쳤다. 4억이라겠나? 여기 왔었다고. 수행 조금 했어. 그래서 이 동기가 중요하고 여러분들이 이제 갈수록 또 무화가 돼야 되고 내가 없어져야 되는 건 무화. 의식 알라가지 마 다른 사람들. 내 길은 내가 가는 것이고 무소불처럼 가면 되는 거예요. 다른 사람 눈치 볼 필요도 없어. 뭐 내가 주인이니까. 자꾸 저기 의식 알라간 사람들이 있어요. 그 주인을 망각한 거예요. 이럴 때는 부처님을 생각해.